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욱입니다. 오기로 네, 드디어 회전 중심 레슨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몰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스몰 스윙은 우리가 뭐 접어 또는 젖혀인데 이렇게 접는 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깨는 중간보다 덜 들어갔을 때 스몰 스윙인데 이 스윙이 내려오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골반을 늘어뜨릴 순 없다. 그래서 회전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이 왼쪽 골반이 왼쪽까지 올 수 없고 바로 틀어준다는 느낌으로 쳤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스윙이 커집니다. 미들 스윙입니다. 스윙이 커지면서 어떠한 우리가 동작을 추가를 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용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미들 스윙이라는 거는요, 어찌 보면 실전 스윙에 가깝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스몰 스윙이라고 한 건 7번 아이언임에도 불구하고 오른발 안쪽, 와, 7번 오른발 안쪽? 그리고 핸드 퍼스트 그대로 하고 이렇게 붙인다라고 했죠. 붙인다, 오기루 자세 하고 그 다음에 스윙 자체가 아무리 이것도 풀스윙이면 풀스윙이죠. 왜냐면 여기에서 옥스윙은 이렇게 젖힌 게 풀스윙이라고 제가 전에 옥스윙, 풀스윙을 개념을 소개합니다 라고 해서 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 어깨를 조금 넣으면 스몰, 미들 풀스윙, 빅 풀스윙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풀스윙이라 하더라도 스몰 스윙이기 때문에 스몰 스윙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바로 회전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금 뭐 극단적으로 낮게 쳤지만 공 탄도가 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옥스윙은 기본적으로 상향 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스윙을 바깥쪽으로 들었으면 이렇게 내려치는 하향 타격이 되겠지만 옥스윙은 바로 뒤쪽으로 빼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치다 보면 위로 바깥으로 뻗어지는 형태. 그러면 바깥으로 뻗어진다는 결국에는 사람 몸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상향 타격이 되기 때문에 스윙이 커지면 커질수록 탄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들 스윙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미들 스윙으로 공을 쳐보면 쭉 더 올라가죠. 그리고 빅스윙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몰 스윙은 거리가 덜 나가고 미들 스윙은 거리가 더 많이 나가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지만 스몰 스윙을 갖다가 잡아서 물론 런은 많죠. 스몰 스윙이니까 스몰 스윙을 하고 골반 턴을 바로 해주면 공은 낮지만 떨어져서 런에 의한 거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스몰 스윙은 어떤 걸로 쓰이냐면 제가 추후에 옥스윙 트러블 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몰 스윙이 노멀한 샷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발 안쪽에 공을 완전히 두는 게 노멀 스윙이 아니라 이건 이제 스몰 스윙이죠. 그런데 미들 스윙은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답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어떤 질문이 많았냐면 트러블 샷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공을 한 개 오른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한 개 오른쪽으로 옮기십시오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스윙을 작게 하시고 골반을 쓰게 된다면 골반 턴을 신속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fast가 아니라 early, earlier하게 earlier 하게 한번 죄송합니다. early 좀 일찍 돌린다는 느낌으로 칠 때 실수가 적습니다라고 해서 트러블 샷의 공식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옥스윙의 스몰 스윙은 트러블 샷을 위한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그걸 제가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럼 미들 스윙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위치에서 공을 한 개 내지 한 개 반 정도 몸의 중간으로 옵니다. 여기가 지금 드라이버 위치죠? 근데 발 안쪽과 딱 중간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흉골입니다. 흉골. 흉골은 뭐 명치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이 가슴을 눌러보면 딱딱한 그 뼈가 있거든요. 거기를 흉골 또는 스터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측에 있을 때는 그게 뭐 상관은 크게 없는데요. 흉골 아래에서 공이 맞을 때 우리가 스윙 중심이 어디냐면 이렇게 머리를 했잖아요. 그 머리가 아니에요. 이 흉골이 스윙의 중심입니다. 스윙을 관장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있어도 흉골 아래가 가장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최저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으로 오게 되면 백스윙 할 땐 바로 여기지만 백스윙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 뺐을 때 많이 흉골이 이동을 해 있죠. 이 공을 치려면 그게 빅스윙이건 아니면 미들스윙이건 간에 그 공을 치기 위해서 흉골이 그 공 위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공 위까지만 올라와 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골반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골반턴을 사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흉골을 공까지만 오면 몸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여기에서 지금 공이 안쪽으로 공 한 개 내지 한 개 반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백스윙은 그만큼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흉골까지 갈 만큼의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좀 더 들겠죠? 저는 흉골까지 가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손을 강력하게 세게 친 건 아니고 골반도 굉장히 세게 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공이 쭉 올라가서 날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왜? 저는 지금까지 스윙 중심을 굉장히 열심히 단련을 해왔으니까. 다시 공이 스몰 스윙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가운데에서는 공 한 개, 한 개 반 정도가 우측이고, 그 다음에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시간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스윙이 좀 커져야 되겠죠. 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미들 스윙을 쉽게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흉골을 공까지 이동을 반드시 시킨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는 교습가이기 때문에 흉골을 이동을 시켜서 골반을 뒤로 빼세요. 그 다음에 스몰 스윙에서는 백스윙 들면 골반을 바로 빼세요. 왜? 스몰 스윙은요, 백스윙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 가면 흉골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체중 이동한다면 굉장히 막 이만큼씩 갈 것 같죠? 그래봐야 공 한 개, 한 개, 두 개짜리예요. 여러분들이 막 체중을 막 정신없이 한다고 해도, 그래봐야 흉골 기준으로 보면 많아야 한 개, 두 개라니까요. 진짜 많아야 한 개, 반, 두 개? 근데 뭐 대단히 많이 갈 것 같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미들 스윙을 할 때에는 첫 번째 공이 스몰 스윙보다 더 좀 약간 중간 쪽으로 와 있어야 하고, 스윙 크기가 어깨만큼은 충분히 들어와줘서 백스윙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야 흉골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가서 돌리는 거는 고급 기술이고, 그냥 간 다음에는 그냥 알아서 더 가든 말든 놔둬라 한다면 공은 무조건 안정되게 맞는데 파워풀한 히팅은 사실은 안 됩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보세요. 쭉 백스윙 가고 그냥 지나가기만, 슬라이딩이에요. 제 그 옥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슬라이딩입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했어요. 자, 이번 슬라이딩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더니 방향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가 슬라이딩을 다시 해봅니다. 옥스윙 걸고 안쪽에 걸고 쭉 슬라이딩으로 갔더니 제가 공을 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슬라이딩에 의해서 몸이 일어나는 형태 또는 회전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지금은 골반을 돌린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동작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그냥 이동만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쫙 갔죠? 반 정도 들었죠?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못 가요. 거의 흉골이 이동을 하면 처지고 그 다음에 갑니다. 이 상태에서 백스윙 다 하고 쭉 이동을 하죠. 그랬더니 공도 잘 뜨고 공 뜬 거에 비해서 거리도 썩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 173 정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안 나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슬라이딩 동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딩을 흉골까지만 하고 골반을 인위적으로 돌리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가야 돼요. 자, 여기에서 쭉 잡고 지금 공은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은 풀까지 들고, 풀스윙은 자 미들 스윙 크기에서는 어깨가 반 정도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흉골이 쫙 갔을 때 흉골이 공까지 올라왔어요. 별로 많지도 않아요. 공 한 개 정도 이동하는 거니까 오고 골반을 뒤로 빼는 동작에 의해서 인위적인 스윙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회전력이 훨씬 더 빨라져요. 그래서 골반을 여러분들이 돌리는 건 인위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서 보여드리면 원래는 스몰 스윙은 이쪽이죠. 스몰 스윙은 이쪽인데 공을 한 개 정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스윙이 어깨가 중간까지 들어갔죠. 그럼 이때 흉골을 이쪽으로 이동시키죠. 별로 이동도 안 하죠. 이동시켰다라고 생각되면 바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옥스윙에서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겨드랑이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왜? 오기루니까. 오기루, 오기루. 그게 가장 옥스윙에서의 핵심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상태에서 또 한번 쳐봅니다.
가고 겨드랑이 5기로 걸었죠. 걸고 풀스윙 크게 들어가고 커 봐야 미들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골반을 돌려요. 근데 그림에서 보면 골반을 바로 돌리지 않죠. 골반을 바로 돌리지 않고 흉골이 거기까지 갑니다. 가서 치죠. 가서 다시 들고 가서 치죠. 바로 치는 게 아니라 가서 치죠. 왜냐하면 흉골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골반을 인위적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스몰 스윙에서는 이런 동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스윙을 보여드리면 스몰 스윙 이미 흉골이 공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들고 바로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바로 비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러블 샷으로 많이 쓴다. 하지만 뭐 공을 일단 빨리 탈출시킨다는 장점은 있지만 탄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턴이죠. 자, 다시 바로 턴이죠. 그리고 미들 스윙은 많이 들고 더 쭉 가서 들고 많이 들고 가서 치고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빅스윙을 들어가겠죠. 빅스윙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빅스윙에 대한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병호 프로가 빅스윙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본인이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 빙고. 하지만 빅스윙을 했을 때는 어떤 실익이 있다면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만 빅스윙으로 인해서 스윙은 커질 수 있지만 정타율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 그 점도 우리가 고려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드라이버 지금 공은 센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중간까지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흉골이 공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저는 크게 힘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뭐 맞아 주겠지 하는 정도의 느낌.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거리가 올라간 게 어깨를 많이 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놓고 백스윙하고 자, 이번에는 어깨를 조금 더 집어넣습니다. 세게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흉골이 그쪽까지 위치해서 돌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놓고 좀 어깨 더 들어가고 그러면 그만큼 우측으로 출발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샷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한 2, 5, 7, 8 이것도 제가 힘들이지 않고 지금 미들 스윙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친다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손이 역할을 안 할까요? 손이 역할 다 합니다. 손 역할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골반을 써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쇼게임 할 때 우리가 이 샌드웨지인데 샌드웨지는 진짜 발 앞쪽에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때 골반을 돌리는데 골반을 언제 돌려야 돼? 보통 골반이 그 스윙 성격보다 제가 나중에 레슨을 따로 잡겠습니다. 회전 중심으로 스윙을 하는데 쉔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스윙 크기에 비해서 늘어질 때 쉔크가 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작은 스윙은 바로 돌려야지 페이스가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옥스윙을 하는데 갑자기 쉔크가 납니다. 너무너무 잘 됐었는데 갑자기 쉔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예측할 수 있겠죠. 처음엔 잘 맞죠. 겸손하니까 바로바로 턴을 하니까. 그런데 잘 맞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 이 과한 동작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쉔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어지니까 닫혀 들어와야 될 때 덮지 쭉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지 못하고 늘어져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쉔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샌드를 보면 작은 스윙을 할 때는 이때 골반을 어떻게 돌리나요? 뭘 어떻게 돌려요? 바로 돌려야죠. 작은 스윙인데 이 상태에서 요만큼만 들었으면 바로 돌려야죠. 바로 여기서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프로치 쉔크 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설명 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늘어지면 바로 쉔크가 납니다. 그런데 작은 스윙을 할 때에는 빨리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일찍 돌리라는 거예요. 이 위치에 있으니까 들고 바로 돌려야지 컨택이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큰 스윙을 해야 되겠다면 공 위치가 바뀌겠죠? 바뀌면 여기에서도 약간 들고 이런 식으로 약간 늘어지는 스윙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안다는 것도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저라고 뭐 이게 어렵고 뭐 힘든 거니까 안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전 중심을 만들 때 골반을 언제 회전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회전을 해야지만, 근데 언제 회전을 하느냐, 언제 회전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은 이 흉골이다. 흉골이 공에 다다랐을 때, 골반을 돌렸을 때, 그때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만든다. 백스윙, 미들스윙까지 가고, 치게 되면, 제가 큰 힘 쓰지 않고도 골반이 다 일을 해주니까 거리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회전 중심은 이 옥스윙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 회전 중심이 사이드 블로우를 만들어내는 예인선 역할을 하니까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골반을 돌리는 게 제한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골반을 돌리는 게 제한이 되는 분들은 그냥 왼쪽까지 가지 말고 스몰 스윙으로 해서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권하고요. 여기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너무나 어려우면 들고 바로 돌리세요. 그냥 바로 돌리세요. 뭐 왼쪽으로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골반 가서 못 돌릴 유연성이면 백스윙도 많이 못 듭니다. 그런데 거리 보세요. 지금 다 날아가잖아요. 그만큼 로프트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날아가니까 편하게 하시려면 그냥 스몰 스윙. 완전 7번도 오른발 쪽에다 놓고 핸드 퍼스트 해놓고 백스윙 조금 들고 골반 바로 돌리는 거. 세게 돌려도 되는데 바로 돌리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공이 나가다가 싹 들어왔는데 거리 한번 보세요. 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지. 스몰 스윙 절대 딸리는 스윙 아니에요. 그리고 필드에 나갔는데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감긴다. 그럼 바로 스몰 스윙 가라는 거예요. 스몰 스윙은 작은 스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작지만 거리가 안 나가는 스윙이 아니에요. 만약에 드라이버 치는데 이병옥이 센터에 놓으라고 해서 가운데다 놓고 쳤는데도 자꾸 왼쪽으로 감겨요. 그럼 오른쪽에 놓는 거예요. 대신에 이때 중요한 건 핸드 퍼스트 그대로 하고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린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골반을 스몰 스윙 할 거니까 골반을 바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바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는 스몰 스윙으로 드라이브를 치진 않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플레이업을한 그런 공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옥스윙 골반을 활용한 회전 중심의 가장 장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빅스윙 들어가겠죠? 빅스윙 들어갈 때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빅스윙은 낭떠러지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낭떠러지. 스몰스윙과 미들스윙은 낭떠러지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골반을 회전해줘야 되지만 빅스윙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건 공개해드릴게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친구분들께 좀 공유 좀 하세요. 함께 보는 재미, 우리 모두 옥스윙이 번성하는 그날까지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당연히 끝까지 봐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기로.